이용섭 시장이 담화문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방역 당국을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동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이 시장은 지금은 공동체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시기라며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지난달 지역 감염 2차 대유행을 극복한 것처럼 또다시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